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이들 부부가 자신을 기만하고 밭을 알핑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는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 씨는 개인 계좌 인출, 허위 직원 등록, 부동산 매입 등 여러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박수홍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홍은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했으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안 됐다. 나처럼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관련된 횡령 혐의 재판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